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작은 세포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이 작은 세포들은 종류와 관계없이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. 첫 번째는 세포의 외곽을 이루고 있는 세포막인데요. 세포막은 세포 내부와 외부를 분리해줍니다. 두 번째는 세포막 안쪽에 위치한 세포질인데요. 세포질은 젤리 같은 느낌의 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자 유전물질인 DNA입니다. DNA는 세포의 핵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. 이들은 세포의 활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체의 컨트롤타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사람의 입 안에서 채취한 구강세포를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인데요. 빨갛게 염색된 부분이 바로 핵입니다. 오늘은 이 핵 안에 있는 DNA를 직접 추출하여 내 눈으로 관찰을 해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DNA를 같이 관찰해볼 실험 준비물입니다. 가장 먼저 초시계, 그리고 주방세제와 소금물이 있는데요. 이 두 가지는 25%, 8%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. 그 다음에 에탄올과 비커, 그리고 온도계, 유리막, 코이튼, 체험관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. DNA를 관찰하려면 가장 먼저 세포를 저희가 얻어야 되겠죠? 세포는 이 입 안에 있는 세포를 얻을 건데, 아까 전에 입에서 뱉어낸 이 물에서 5ml를 채취해서 시험관에다 넣어줄게요. 이렇게 5ml를 채웠고요. 넣어줬습니다,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시험관에다가 8% 소금물을 1ml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넣어줄게요. 그리고 살짝 흔들어줍니다. 자, 소금물을 넣어준 다음에는 주방세제를 넣어줄 건데, 주방세제는 5ml 넣어줍니다. 아까 만들어준 혼합물을 이제 이 물에다가 반응시켜줄 건데, 온도는 한 50도 정도가 적당하고요. 30분 동안 반응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넣어줄게요. 열이 안 빠져나가게 랩도 감싸주고, 오. 자, 30분이 됐죠? 그러면은 반응을 이제 종료시켜줍니다. 반응을 종료시켜줄 때는 얼음물에다가 5분간 담가줄게요. 5분 동안 반응을 종료시켜줍니다. 5분이 됐죠? 그 다음에 얼음에서 이제 시험관을 꺼내줄게요. 이렇게 반응 종료시킨 두 개의 시험관이 있고요. 여기다가 에탄올을 각각 10ml씩 따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벽면에 조심스럽게 따라줄게요. 잘 보시면 이렇게 에탄올 따른 곳과 물이 층을 잃어요. 이 상태에서 한번 5분간 관찰해 볼게요. 저거는 공기방울인데? 그 밑에 그래도 생기긴 하는 것 같은데? 핸드폰 잠깐. 저 펌하는 게 그거 아니야? 응, 맞아.
변화가 있어 보여? 모르겠어. 좀 흔들어 볼까? 내가 봤을 땐 그냥 기포 같은 거만 뭔가 떠오르는 느낌? 혹시 모르니까. 그래도 뭔가 있어. 는 그치? 보이지? 가까이서 그렇게 흔들어주는 게 더 없겠다. 뭐 올라간다. 우와. 그치? 응. 아까랑 다르다. 이게 DNA라는 게 신기하지 않아, 뭔가? 응, 진짜 신기해. 지금까지 DNA를 확인해 볼 수 있는, 직접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실험을 같이 해보았는데요. DNA는 사람마다 고유한 배열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드라마화되는 요소 중 하나인 내 잃어버린 친딸이 너라고? 와 같은 친아들 혹은 친딸 가족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전자 검사. 그리고 두 번째로 식량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,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식량의 DNA를 변형해서 더 크게 만들거나 생산량을 높게 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식품, 일명 GMO. 그리고 마지막으로 DNA를 복제해서 만드는 복제 동물까지. DNA와 관련된 과학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DNA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설정할 수 있는 바로 그 DNA.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. 안녕.